미국과 영국 측에서 급부상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한국의 고대 왕국 발해를 극동 러시아 지방에 부활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관측이 제기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큰 부자가 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미국에 대고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알래스카를 도로 내놓으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권력 서열 최상위 인물 중 한 명인 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령 알래스카에 러시아 반환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푸틴의 차기 대권 서열 1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알래스카는 17세기부터 러시아인들이 진출해 장악한 땅으로 오늘날 캘리포니아까지 러시아령 영토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구 한 바퀴를 러시아가 장악했던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구 한 바퀴를 러시아 땅으로 삼아도 19세기 중엽 러시아는 부동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두 얼어버리는 항구로 인해 해운 산업과 해양 대국으로 발전하지 못해 러시아는 19세기 중엽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까지 치고 내려가 흑해를 점령하려 했으나 터키, 프랑스, 영국 3개국 연합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연합하자 결국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의 모든 국고를 이 크림반도에 터진 전쟁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당시 러시아가 소유 중이던 알래스카를 크림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던 미국의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이제 백수십여 년이 지나서야 도로 돌려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놀랍게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는 또 크림반도에서 서방연합과 거대한 혈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세기 중엽 크림반도 전쟁에서는 터키, 영국, 프랑스 3개국 연합군이 러시아와 대적했더라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연합군이라는 강대한 세력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상상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총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발해 유민에 주목하는 서방세계. 러시아에는 여러 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투바공화국과 사하공화국, 두 공화국이 유명합니다. 투바공화국은 몽골인들이 거주하는 나라인데 과거 몽골의 고토처럼 여겨져서 향후 몽골이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와 러시아의 투바공화국 세 지역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몽골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바로 이 투바공화국 출신의 아시아계 러시아인입니다. 그런데 투바공화국 말고 사하공화국이라는 공화국에 세계의 이목이 점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공화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사하공화국에는 발해의 유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사하공화국에는 놀랍게도 아시아인임에도 금발의 푸른 누느란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어 매우 신비로운 민족들로 사하공화국의 퉁구스계 원주민들로 한국인들의 피부와 똑같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티아까지 직항정기 노선이 매주 2회 운영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와의 교류 역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은 고대의 보아이공화국에서 자신들이 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이는 발해를 뜻하는 말로 우리 학계에서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하공화국의 원주민들은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문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 투바공화국에는 포르바진이라는 과거 발해의 유민이 지었을지 모른다는 수상궁전의 페어터가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역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던 시절 중국은 물론 서구 역사학계에서는 발해를 중국의 역사처럼 표기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학계에서는 발해사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고 중국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는 중국의 역사 중에서 발해, 고구려사, 부여 등 동북지방에 있었던 왕국들은 한반도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하공화국의 주권회복. 과거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서유럽 세력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 소련연방에 소속된 여러 공화국들을 분리독립시켜 자주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발트3국 등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하였듯이 극동 러시아의 공화국인 사하공화국 등 주요 러시아에 소속된 공화국들이 독립할 수 있고
그중 사하공화국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떠오를 북극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하공화국은 국기가 엄연히 존재하며 1922년 설립된 공화국으로서 2022년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하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방은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나라인 벨기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네 나라는 최근 극동 러시아 지방의 경제권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영미권의 지정학 뉴스를 다루는 크라이오폴리틱지에서는 최근 극동 러시아 지방이 서방국들에 의해 장악돼가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며 캄차카와 사할린은 대한민국이, 마가단주는 영국이, 알래스카와 붙어있는 추코타주는 미국이, 사하공화국은 유럽연합의 벨기에가 장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지역은 바로 사하공화국입니다. 사하공화국, 마가단, 추코타, 캄차카를 아우르는 퉁구스계 민족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절반 이상은 야쿠트인 사하인으로서 한국어와 문법체계가 동일하고 인종적으로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민족계통이 살고 있어 만약 사하공화국이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서방 측에 의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특히 알래스카를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의 노력과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으나 인구는 불과 1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직항노선이 뚫려 있어 양지역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며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보아이왕국의 후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지구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북극지방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하공화국 등 러시아 극동지방에 새로운 아시아계 민족국가들이 탄생하게 될 경우 미국은 막대한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러시아를 태평양을 두고 직접 국경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도 환영합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동러지방의 새로운 아시아계 국가가 탄생할 경우 한반도, 극동러시아, 북미 알래스카 대류, 캐나다, 미국 본토로 향하게 되는 거대한 육상경제권이 만들어져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만주, 몽골, 사하공화국에 이르는 거대한 북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발해를 자신들의 뿌리로 기억하는 퉁구스계 민족들 지역들의 역사를 통합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어지는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연구기관에서 발해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극동 러시아에서 보아이왕국, 즉 발해왕국의 후예라고 하는 이들만의 새로운 공화국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아이고, 러시아가 미국의 720만 달러에 매각한 땅이 알래스카 아니었나요? 그거를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지 모르겠네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큰 행복을 얻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